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감성 목소리 비니예요.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될까요? 네,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면 참 좋아요. 특히 이 말은 썸 탈 때 하면 좋습니다. 썸녀의 전화를 받은 후 무슨 일 있어? 라는 말에 그냥 보고 싶어서 라고 하면 남자는 머릿속으로 결혼식까지 생각하게 되어요. 이 얘기를 듣는다면 남자는 속으로 얘도 떨어져 있을 때 내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하며 감동할 것입니다. 서로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좋은 연인 사이가 되어서 영원히 가면 좋겠네요.